어린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수리쌤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안 만나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선생님이랑 약속한 것처럼 즐겁게 지냈나요? 이번 시간에도 웃으면서 신나게 공부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볼까요? 몇십과 몇의 더하기, 두 자릿수의 덧셈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두 자릿수는 주판의 10의 자리에서 더해주고 한 자릿수는 주판의 1의 자리에서 더했던 것까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조금은 쉬운 더하기였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약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더하기도 방법이 여러 개 있었죠? 그냥 자리에서 더할 수 있는 덧셈부터 받아올림이 있는 10의 자리 1 올리고 더 많이 더한 만큼을 빼주는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그리고 5를 활용한 덧셈, 5를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을 빼는 5를 활용한 덧셈, 그리고 머리와 꼬리 모양을 한꺼번에 올려주는 그런 덧셈들도 있었어요. 더하기를 할 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방법으로 더해줬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자릿수의 덧셈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방법이 들어있는 덧셈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학습 내용부터 함께 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몇 개의 수를 더해서 50 또는 50이 아예 넘는 수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50이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거죠. 자, 주판에서 1, 2, 3, 4와는 달리 5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위다리 5였죠? 그럼 50은 어떻게 만들어요? 50도 마찬가지겠죠. 5처럼 위에 있는 주판알 대신 1의 자리가 아니라 10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 다르죠? 10의 자리 5가 바로 50이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답이 50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그림부터 같이 볼게요. 자, 40부터 먼저 더하고요. 40은 1의 자리가 아니라 10의 자리에 바로 4를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을 더하는 것까지는 쉽네요. 1의 자리에서 6을 놓아요.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 9는 어떻게 더할까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어요? 1의 자리는 이미 6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알이 3개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는 10의 자리에 1을 더한 다음에 더 많이 더한 1을 빼줘야 하는데요. 자, 가만 보니까 10의 자리에도 4가 놓여 있어서 아래알로는 1을 더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5를 활용한 덧셈이 나오는 거예요. 위다를 내리면서 아래알 4개, 더 많이 더한 4개를 내려주고요. 자, 위다를 내리면서 더 많이 더한 아래알 4개를 내려주고요. 자, 이것이 바로 1을 더한 방법이죠. 그런 다음에 1의 자리에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수, 얼마만큼? 1만큼을 빼주면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답이 몇이 됐어요? 55가 되었네요.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되나요? 아마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주판에서 계산해 볼게요. 자, 40 더하기 6 더하기 9. 자, 이 문제 40부터 더해야겠죠? 10의 자리 4. 바로 이것이 40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6을 더해줘야 되는데 6은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9를 더해야 되는데 9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해줘야 되는데 자, 아래알로는 1을 더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1의 자리에서 4가 놓여 있을 때 1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할 때는 이렇게 위다를 더해주면서 우리가 원래는 1을 더하려고 했는데 5를 더한 거니까 얼마만큼 더 많이 더했어요? 4만큼 많이 더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다를 더해주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 4를 빼주는 것이 바로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미 우리는 10의 자리에서 1을 더했으니까 한 번 더 올려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10을 더해줬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더한 만큼 원래는 9를 더하려고 했는데 10을 더했으니까 더 많이 더한 만큼 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답이 바로 55였죠. 자, 지금 문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40 더하기 6 더하기 9인데 10의 자리에 1을 더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위다를 쓴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미 10을 더했기 때문에 1의 자리에서 1을 빼서 이렇게 답을 만들었어요. 답은 55가 됐네요. 자, 더하기의 방법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에요.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자, 그럼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40, 2, 3, 5. 자, 이렇게 네 개 숫자 더 해볼게요. 40은 10의 자리에서 이렇게 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 그리고 3도 1의 자리에서 위다를 쓰면서 더 많이 더한 2만큼을 빼주면 구해졌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5를 더해야 되는데 1의 자리에서는 4까지밖에 더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10의 자리가 만약에 아래알이 있다면 아래알 하나를 올리면서 1의 자리 5를 빼줬을 텐데 여기서는 아래알이 이미 전부 다 쓰여져 있죠?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하는 방법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자, 이렇게 위다를 쓰면서 더 많이 더한 4만큼을 빼주는 것이 바로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의 자리에서 5를 빼주면 답이 구해졌네요. 이 문제의 답은 50. 50이 됐어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30, 5, 10, 6, 7. 자, 30. 10의 자리에서 3. 5는 1의 자리에서 5. 10은요, 10의 자리에서 1. 자, 6이 나왔는데, 6은 10의 자리에서 하나 더하고 머리와 꼬리를 올려주고 싶지만, 이미 아래아래선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10의 자리 1 어떻게 더한다고요? 이렇게 더했었죠? 이미 10의 자리에서 1 더했기 때문에 더 이상 10의 자리에선 더해주면 안 돼요. 머리와 꼬리 한 개. 자, 이렇게 더해주고 나니까 지금 6까지는 전부 다 구해졌죠? 마지막 7까지 더해보세요. 이 문제의 답은 58이 됐네요. 자, 이렇게 5를 활용하기도 하고 머리와 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하고 그냥 더 많이 더한 만큼을 내려주기도 했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죠? 특히 10의 자리에서 5 모양을 만들면서 1을 더해준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아래알 하나를 또 올리면 안 돼요. 이미 4에서 위달 내리면서 아래알 내려주는 이 동작이 이미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올릴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몇십과 몇채 합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몇십 몇과 몇채 더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전에 잠깐 우리 두뇌 체조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자, 이번에는 틀린 그림 찾기인데 그림 속에 틀린 부분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함께 그림 볼게요. 자, 슈퍼맨이 모두 두 명이 있는데 어디 어디가 다른지 한번 찾아볼까요? 와, 제일 먼저 보이죠? 그래요. 우리 팬티 색깔이 달라요. 원래 슈퍼맨은 빨간색인데 오른쪽 어린이 슈퍼맨은 하얀색 팬티를 입고 있어요. 두 번째 다른 것은 그렇죠. 왼쪽은 그냥 안경, 오른쪽은 선글라스죠. 또 다른 것은 찾았나요? 그렇죠. 아마 오른쪽 우유는 딸기 우유인가 봐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틀린 그림이 모두 세 군데 있었어요. 어때요? 다 찾았나요? 아, 선생님은 벌써 다 찾았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선생님처럼 기지개 한번 활짝 펴고 수업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몇십 몇과 몇채 더하기예요.
49 더하기 7을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50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그림부터 볼게요. 자, 49는 주판에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10의 자리에 4, 1의 자리에 9, 이렇게 49를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7을 더하려고 하는데 1의 자리는 이미 꽉 차서 더할 수가 없으니까요. 먼저 10의 자리에 1을 더해 볼까요? 자, 10의 자리도 아래알은 이미 다 4개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자, 위달 이렇게 5를 쓰면서 더 많이 더한 4를 빼주면서 이렇게 10을 더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수. 원래 우리는 7을 더하려고 했는데 10을 더했으니까 얼마만큼 더 많이 더했어요? 3만큼의 수, 3을 1의 자리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답이 56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는 10의 자리의 변화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래알 하나 올려주는 것보다는 약간 복잡하니까요. 10의 자리에 4가 이미 놓여져 있을 때는 1을 어떻게 더한다고요? 위달을 활용해서 이렇게 더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 문제 큰 주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조금 전 문제 49 더하기 7이었는데 49를 이렇게 만들고요. 10의 자리 4, 1의 자리 9. 자, 그런 다음에 7을 더할 건데요. 자, 이렇게 4에서 5로 넘어가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5를 활용해서 10의 자리에 1을 더해준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0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또 더할 필요 없이 1의 자리에서 이렇게 더 많이 더한 만큼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56이 됐어요. 자, 비슷한 문제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풀어보면 이 모양을 더 확실하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볼게요. 10의 자리 3, 1의 자리 6을 이렇게 놓으면 36이죠? 9, 1의 자리에서 9를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하고 더 많이 더한 1만큼을 빼줬어요. 8을 더해 볼게요. 8은 1의 자리에서 더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4까지밖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해야 되는데 1은 아래알로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위달을 쓰면서 더 많이 더한 4만큼을 이렇게 내려주면 바로 이것이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한 거죠. 이미 더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더 많이 더한 만큼 1을 빼줘야 되는데 뺄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머리와 꼬리 3개, 팔의 꼬리 3개를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8까지 더했는데 마지막 숫자 7이 남았죠? 7은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3만큼을 빼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60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요. 29, 3, 7, 8, 6. 29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3은요. 10의 자리에서 1 더하고 7을 빼주면 되겠죠? 7은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고 어때요? 8은 여기서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에 1 더하고 2만큼 빼줬어요. 자, 6 어떻게 더한다고요? 10의 자리에서 1 더하고 머리와 꼬리 한 개, 머리와 꼬리 한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답 여러분이 말해볼래요? 53. 그래요, 53이 됐네요. 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문제 딱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해요. 자, 2, 8, 32, 6, 9. 이 숫자 더해볼게요. 자, 2, 8, 32. 32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전부 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6. 자, 그런 다음에 9를 더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서 더할 수 없고 10의 자리 아래에 쓸 수 없으니까 위달을 활용한
바로 그 덧셈을 해야 되겠네요. 10의 자리에서 1 더하는 방법. 자, 이렇게 더하고 더 많이 더한 만큼 1의 자리에서 1만큼 빼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답은 57이 됐네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 이제 막 배운 거니까요. 하나하나 잘 계산해 나가는 습관을 드리고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주 빨리 풀어도 정확하게 답을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게요. 바다 울림이 있는 덧셈인데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주판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요. 그래도 또 이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6 더하기 4 더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자, 6 더하기 4 더하기 2. 먼저 두 수의 합이 10이 되게 만들어 볼까요? 6, 4, 2 중에서 어떤 숫자가 모이면 10이 되나요? 그래요. 6과 4를 더하면 이렇게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10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2를 더하면 아주 쉽죠? 답은 12가 됐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3 더하기 8 더하기 2인데요. 자, 이것도 어떤 숫자를 더해주면 10이 되나요? 3, 8, 2 중에서 8과 2를 더하면 이렇게 8과 2를 먼저 더하면 10이 되죠. 그리고 아까 남겨뒀던 3을 더하면 10에 3을 더하면 답은 13이에요. 물론 이 문제를 주판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도 상관없어요. 3 더하기 8은 바다 울림이 있는 덧셈 방식으로 풀면 10을 더해주고 더 많이 더한 2를 빼주고요. 11이 된 다음에 2를 나중에 더해도 13이 나오죠. 자,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9 더하기 6인데요. 주판으로 먼저 계산했을 때에는 1의 자리에 9를 놓고 6을 계산하기 위해서 10의 자리에 1을 놓은 다음에 더 많이 더한 만큼 4만큼을 1의 자리에서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답은 15가 되지만 자, 보세요. 큰 수에 10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9와 6 중에 9가 더 큰 수니까요. 9는 그대로 두고요. 여러분, 6을 숫자로 한번 나눠볼까요? 1과 5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렇게 1과 5로 나누면 자, 9와 1을 더했을 때 10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0에서 나머지 5를 더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역시 15예요. 5 더하기 8도 마찬가지예요. 자, 8이 큰 수니까 8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5를 두 개의 수로 나눠주세요. 몇 수로? 3과 2로. 자, 그 다음에 나눠진 2와 8이 더하면 어때요? 바로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남겨뒀던 3을 10에다 더하면 답이 바로 13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신기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주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익혔으니까 주산 방식으로도 해볼까요? 마지막에 있었던 5 더하기 8을 우리 한번 주산 방식으로 구해봐요. 먼저 5를 1의 자리에 놓은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8을 더할 때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1을 놓은 다음 1의 자리에서 8의 머리와 꼬리 이렇게 3개 꼬리 모양을 써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8의 꼬리는 3이니까 이렇게 머리와 꼬리 3개를 동시에 올리면 되겠네요. 답은요? 13. 13이죠? 자, 이렇게 몇십과 몇, 몇십 몇과 며칠 더하는 문제까지 우리 다 풀어봤는데요. 50이 만들어지는 계산도 이제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암산 공부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머리와 손으로 계산하는 암산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예전에 주산을 배웠을 때요. 주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암산으로 계산할 때가 더 뿌듯했어요. 왠지 알아요? 주판을 사용하지 않고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자랑스러웠거든요.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요.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주산 그림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몇이죠? 우리 9. 9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조금 어려운 친구는 손가락을 써서 책상 위에 9를 투명 주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돼요. 자, 그런 다음 8은요.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2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17. 자, 0은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가만히 두면 되겠고요. 거기에 7을 더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17에서 7을 더할 땐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3을 뺄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머리와 7의 꼬리 두 개를 같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고 나니까 답이 10의 자리에 2, 1의 자리에 4, 24가 됐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암산으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중하고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요. 1. 거기에 9를 더해볼까요? 자,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 1 더하고 1의 자리 1 내려줬어요. 자, 그 다음 8은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빼기 6. 1의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의 답은 12가 됐네요. 자, 준비 운동으로 우리 두 문제부터 암산을 시작해 봤는데, 자, 여러분, 몸 좀 풀렸어요? 그럼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암산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자, 이번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그림 5. 1은 아래에 더해줄 수 있죠? 빼기 5는 와, 5를 그냥 빼주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리고 9는 10의 자리 1 올리고 1의 자리 1 내리고 답은 바로 10이 됐네요. 자, 주판으로는 두 자리 숫자도 더했었는데 암산으로 한 자리 수 더하는 것은 너무 쉬울까요? 자, 그럼 선생님 옆에 나타나는 숫자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같이 계산해봐요. 어떤 문제일지 같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문제 보이나요? 그래요. 6807, 6807 같이 암산으로 계산해볼게요. 6, 8, 10의 자리 1 올리고 1의 자리 머리와 꼬리 3개. 자, 그리고 0, 7, 10의 자리 1 올리고 1의 자리 더 많이 더한 만큼 3을 빼주면 답은 21. 우리 친구들도 21이 나왔나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우리 이번에도 문제 보면서 잘 풀어봐요. 7 빼기 1 더하기 8 더하기 5. 7 빼기 1 더하기 8. 10의 자리 1 올리고 머리와 꼬리 몇 개? 3개. 자, 그런 다음에 5까지 더하고 나면 답은 몇이 됐어요? 답은 19가 되었죠? 좋아요. 여기까지 정말 잘하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호사남산도 빠뜨릴 수 없겠죠? 호사남산을 할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어떤 수를 부르는지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친구랑 대화를 할 때에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뭐든지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불러놓기를. 여러분 투명 주판이어도 역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좀 더 정확하게 주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9원이요. 5원이요. 0원이요. 8원이면 답이 몇이죠? 22? 맞아요. 자, 조금 전 문제가 이 답이 맞는지 주판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9원이요, 5원이요, 0원이요, 8원이요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9, 5, 0, 마지막으로 8. 어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이런 순서로 답이 구해졌나요? 답은 22 맞죠? 그래요. 첫 번째 문제는 잘 풀었고요. 이번에는 빼기도 들어있는 문제를 불러볼게요. 자, 불러놓기를. 3원이요. 7원이요.
5원이요. 빼기 1, 5원이면 이번에는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마지막에 빼기를 이라고 한 데에서 여러분도 같이 빼졌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답이 10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주판에서 다시 한번 답을 구해볼게요. 자, 조금 전 3, 7, 5까지는 그냥 더해줬어야 됐어요. 3, 7, 5.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빼기를 5원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5를 이렇게 빼주면 더해준 신고 없죠? 5를 마지막에는 빼줘야 됐고요. 이렇게 빼주고 나면 이번에는 답이 어떻게 됐죠? 10. 그래요. 답이 10이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쳤어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몇십과 몇의 합, 몇십과 며칠 더하는 것.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더해봤는데요. 답이 50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10의 자리에서 5를 활용한 더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은 복잡한 더하기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풀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50도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100을 만드는 덧셈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자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재미있게 노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노는 것은 안 돼요.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두 안녕!